아, 네, 안녕하세요. 이명택이 간다. 오늘은 금마의 구룡마을에 있는 구룡마을 대나무숲 많이 아실 텐데요. 그곳에 있는 두커피 인문학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두커피 인문학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되게 익산에서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두커피 인문학의 주인공이신 엉강대학교 1호 교육과 이희두 교수님.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교수님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의 1호 교우학과의 이희두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를 하자니까 좀 망설이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금마에 구룡마을 대나무숲 바로 앞에 있는 이 두커피 인문학에 오면 그냥 언제든지 그냥 방문하면, 그때 날씨에 따라서, 뭐, 여건에 따라서, 그날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좋은 커피를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커피 인문학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여기 와서 구룡마을에 와서 어떤 정신적인 그런 안식처가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이두 커피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의 어떠한 그 매개적인 역할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커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용기를, 때로는 어떤 위안이 될수 있고, 또 용기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교수님이 계신 이 두커피 인문학에 찾아올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커피 한잔 마시러 가는, 그리고 이렇게 가서 말씀 좋은 분들과 말씀 나누고 오는 너무 좋은데, 오늘 또 비도 조금 내려가지고 되게 좀, 오늘이 3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더좀더 운치도 있는데, 근데 1호 교육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커피의, 뭐 거의 커피의 장인, 커피의 명인이라고 뭐 표현해도 충분히 하여튼 뭐 커피에 대해서 대단하게, 상당히 전문적이시고,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커피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창피스럽습니다만 제가 이제 일본에 30년 전에 일본에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커피숍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배운 거를 쭉 취미 삼아서 제가 뭐 잘하는 게 없고 일본어 전공은 일본어를 하지만 일본 외에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 취미 생활을 계속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커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커피를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커피를 이제 일본에서 유학 가실 때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셔가지고, 그러면 커피,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은 뭐 바리스타 자격을 딴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커피의 전문성이 있다, 이제 되게 이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따로 좀 이렇게 뭐 별도의 어떤 자격이술 하셨다거나 공부를 하셨다거나 이런 과정이 좀 있으실까요? 일본에 있을 때는 이제 제가 교토에 이노다 커피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커피를 볶을 때라든가 서빙할 때라든가 드립할 때라든가 별로 어떤 영혼이 없는 그런 커피를 이렇게 쭉 해왔는데 뭐 주인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 이노다 커피는 일본에서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명장입니다. 명장 장인. 알다시피 일본은 장인정신이 발달되어 있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로시생 오늘 10kg 하면 10kg, 20kg 하면 20kg 이렇게 뭐 영혼이 없는 커피를 했는데 그 뒤로 뭐 이제 뭔가 커피에 어떤 자기 색깔, 자기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걸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격증도 한 7개 정도 돼요. 실은 자격증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지금 현재 뭐
국제 바리스타 심사위원 아, 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맛 테스트 하는 그런 테스터, 로스팅하는 그 네. 자격증 몇 가지, 7가지 정도가 아, 하다 보니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두커피 입문하게 딱 보면 실내에 어떤 각종 자격과 관련해서라든가 심사위원으로 가셨던 것들도 이렇게 이제 보이고 하는데요. 근데 이곳에 제가 듣기로 전국에서도 찾아오시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찾아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떤 경로로 이 두커피 입문하게 방문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부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알다시피, 미륵사이탑이라든가, 왕국탑이라든가, 금방에 너무 볼만한 그런 곳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도 여기 왔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커피 하고 있다 해서, 오는 사람도 아, 있고, 그게 다 어떤 이런저런 네트워크에 의해서 다 아마, 여기가 알고 있는 SNS의 어떤 힘이 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도 왔었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여러 명 왔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어다 보니까 또 일본에 또그 페이스북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좀 소개가 된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 매니아들이 전국에 이제 투어할 때 전라남북도 이쪽에 올 때는 여기에 와서 커피 맛도 보고 또 체험도 하고 드립하는 것도 그다음에 로스팅하는 것도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아, 커피 매니아들은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런 명소들을 찾아다니시는 문화가 있는 건가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커피 서울이나 이제 지방은 좀 그렇지만 서울의 경기도나 서울 쪽에 커피숍을 한다든가 커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국 투어를 합니다. 전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가고 뭐 다른 유럽도 가는 걸로 알고 아, 네.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곳이 여기에 와서 그분들하고 어떤 교류도 하고 또그 사람들끼리 또 여러 가지 그 내리는 방법, 로스팅하는 방법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계적인 명소네요. 참, 우리 좋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까 뭐 인도풍, 일본풍, 어쨌든 이 커피를 좋아하는 어떤 애호가들 사이에 같이 함께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근데 오늘 저도 이제 오늘 교수님이 딱비 오는 날씨에 맞게 오늘 에티오피아 커피를 내려주셔가지고 제가 커피는 잘 모르지만 너무 맛있게 잘 마셨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다 좋아하시겠지만 가장 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커피 한 번쯤은 마셔봐라 이렇게 좀 권해주시고 싶은 커피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죠. 지금, 금방 오늘은 에티오피아 커피를 마셨지만, 우리, 임 의원님께서도 커피 매니아신 것 같아요. 너무 커피에 아,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에 맞게끔 하는 좀그 묵직한 커피. 에티오피아 중에서도, 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시다모가 있고, 예가체프가 있어. 예가체프는 너무 잘 아는 네, 커피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시다모 쪽에 커피를 이렇게 내려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묵직하고 그다음에 남성적인 그런 예가치프가 향 위주의 여성적인 그런 커피라 한다면 시다모는 남성적인 묵직한 비올때 마시기 좋은 또비 오면 커피가 당기잖아요. 그래서 이비올때 맞게 습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커피가 이렇게 우중충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묵직해져 있을 때, 커피 한 잔을 마심으로써 상쾌한 기분이 들수 있도록, 어떤,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커피가, 에티오피아가 원래 이제 밥상지잖아요, 커피에. 그래서 오늘 시다모를 추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케냐 쪽도 좋아합니다. 케냐.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는 인도네시아 만델링이라는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도 아주 묵직하고 또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맞게끔 로스팅을
하는 이제 그런 커피도 아주 이렇게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커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아, 합니다. 네. 일단 커피 명인 우리 이희도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커피는 물론 모두 다 좋아하시는데 케냐 커피하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인도네시아 만델링 완전히 커피 저도 다음에 한번 꼭 한번 맛보고 싶고요. 아마 지금 오늘은 뭐이 짧은 영상에 이 커피에 관한 이야기를 다 담지는 못하는데요. 다음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두 커피 인문학에 방문해 보시면 아마 커피도 아주 정말 제대로 된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군마에 관련한 뭐 미륵사지 백제왕궁이 가까이 있는 이곳에 세계유산이 있는 이곳의 이야기 아니면 또이 군마 구룡마을 대나무숲에 대한 이야기도 뭐 다양한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뭐 아니면 아까 타지에 뭐 외국에 있는 분도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곳이 그래서 뭐 거의 뭐 문턱에 달할 정도로 찾아들 오시는 사랑방 같은 곳인데 앞으로 좀 교수님 만들어가고 싶으신 두 커피 인문학과 관련한 어떤 교수님의 좀 앞으로의 바램이 있으시다면 말씀. 제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룡마을 익산에 오면 그 미륵사지하고 왕궁탑은 꼭 가보셔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구룡마을의 대숲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만, 추노라든가 영화 촬영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와서 이제 어떤 먹을거리 중에 어떤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가면 그것도 하나의 힐링이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든 누구든 와서 전화 한번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차가 있으면 언제든 들어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문만 두드리면 제가 커피 오늘 그날 날씨에 맞게, 아니면 그런 분위기에 맞게, 그 다음에 어떤 음식, 뭐 먹었느냐, 음식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커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면요, 좀, 이곳에 뭐전 세계에서 수집하신 커피 관련한 다양한 기구와 뭐 물품, 정말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조금 더 확장된다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뭐 저도 작은 커피 박물관 같은 게 생긴다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바램도 있으신가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 박물관, 커피 박물관, 커피 박물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이 익산에서도 그런 박물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커피가 뭔가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미리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열된 것만 했더라도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도 좀 있습니다만, 여기가 좀 너무 좁아요. 좀 좁기 때문에 좀큰데 가서 이렇게 진열해 놓고, 또 사람들이 그걸 그 용기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커피가 어떻게 탄생되는 거라든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커피 나무가 있거든요. 어떤 커피 나무가 우리 익산에 자랄 수 있나요? 저희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이미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어요. 열매도 맺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비닐하우스를 좀 해서 그 묘목이라든가 묘목부터,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로시팅도 해보고 드립도 해보고, 그다음에 마셔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향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하나 있었으면, 그게 하나의 바람입니다. 오늘 두 커피 인문학에 대해서 뭐 전체를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잠깐 제 영상에 담아봤고요. 이희도 교수님이 이렇게 이곳에 이런 사랑방 공간을 잘 마련해 주셔서 얼마 전에 KBS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프로에도 교수님의 어떤 그 커피 내리는 모습이라든가 또그 대나무숲 안에서 이렇게 같이 또 음악회를 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이 금마에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커피가 궁금하거나 커피가 마시고 싶은 분 계시면 꼭 한번 금마의 구룡마을 대나무숲 바로 앞에 있는 두 커피 인문학에 찾아와 주시고요. 찾아오시면 이희주 교수님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아유,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일단 또이 두커피 인문학이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커피 박물관이 하루빨리 좀 예,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